네, 오늘은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의 저자 정경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를 쓴 정경화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퇴직하기 전에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저희 퇴직 시 직급은 상무였고요. 지금은 프로 엔잠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책을 써서 뵀죠? 네. 네. 이번 책은 그 지난번 책과 좀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번 책이 재직자들을 위한 책이었다면요. 이번의 책은 퇴직자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퇴직자와 재직자 두 분을 다, 네. 두 계층을 다 아우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와 어떻게 보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쓴 책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상무라는 이제 그 대기업의 별까지 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장인들에게 많은 이제 귀감이 되고 또 이제 워너비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 직장 생활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좀 어떠셨어요? 저희 직장 생활은요. 미화시켜서 얘기하면 프로 일잘러였고요. 대중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네. 일중도 1번이었습니다. 네. 아, 제가 진짜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인터뷰했는데 네. 다 이제 일중독이시더라고요. 근데 다 일중독이라 다 임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사실 많이 주시는데요. 임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이 만들어주는 직급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일을 잘해야 되는 건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요. 네. 일뿐만 아니라 뭐 두 번째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이것이 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부분이고 이것만 갖췄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당시의 상황도 고려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내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대외 어떤 환경까지도 고려했을 때 딱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야 이게 임원이 가능한 거고요. 단순하게 뭐 일 잘하고 뭐 관계 좋고 뭐 윤리적으로 문제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운 때도 맞고 맞느냐에 따라서 임원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운정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네. 임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30년 이상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네. 임원이 딱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임원은 이제 임시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그 2년마다가 좀 길게 가시는 분이 있고 네. 뭐 2년 하고 딱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 네. 차이는 또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능력의 차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에 맞는 직급까지만 올라가고 네.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 직급에 맞는 역량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네. 퇴직하게 된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내 역량이 딱 그만큼까지였나 보다.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더 역량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그만큼의 경지에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퇴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임원이 되는 것까지는 약간 운적인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네. 그 임원에서 이제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이제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역량이 더 중요한 운도 사실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 환경적인 요소들도 네. 뒷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역량, 성과 네. 이 부분이 사실 주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막판에 임원의 마지막 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 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됐었겠죠. 근데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임원이 딱 되셨을 때 네. 어떻게 뭐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뿌듯한 생각. 너 정말 고생했어라는 자기만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물론 달라지죠. 그래서 어제까지 동기였던 분들, 동료였던 분들 굉장히 좀 어색해하시면서 기본적인 좀 예의나 매너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회사의 처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뭐 모든 게 뭐 대부분 제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거의 뭐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처우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궁금하거든요. 그 물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네. 뭐 연봉이 몇 배가 뛰고 뭐 차가 생기는지 막 기사가 생기는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달라져요? 일단은
이걸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요 임원이 된다고 해서 뭐 바로 뭐 떼돈을 번다거나 뭐 억만장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장으로서 받아온 급여보다 2배에서 3배? 근데 그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 정도 선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차 이거는 뭐 임원이 아니어도 많은 회사에서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충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딱 산물 다시고 나서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나 2년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직감한 순간 있으세요? 네. 그 보통 해마다 임원 인사가 보통 가을에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 임원 인사가 나게 되면 뒤이어서 후속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임원 승진한 분들을 제외하고 기존의 임원의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에 대한 발표를 듣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 이름이 불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임원 그 해에 회사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문으로는 이번에 뭐 후속 발령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게 저의 그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사실 몰랐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제 이름이 불리는데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다음은 후속 발령이 있겠습니다. 언해 담당 누구누구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짧고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정말 꿈속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한 두세 분과 나란히 쭉 앉아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호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후속 발령이 여느 해보다 좀 많은 시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말고 그분이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탄식? 이런 약간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나 나름 잘 방어했다. 저는 그래도 나름 포커페이스 해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앉아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탄식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후속 발령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작가님만 직감한 게 아니고 이게 듣는 사람들은 다 이걸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중심 부서가 있고 주변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만 가더라도 이 임원이 더 갈 거다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거다라는 거는 대충 짐작이 되죠. 아, 그 마이너한 부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드라마틱한 실적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회생은 불가능한 거. 그런 적이 가능은 하죠. 근데 회사의 자원이라는 게 사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적은 부서보다는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성과를 내왔던 부서에 올인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 부서에 계신 분들이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하죠. 아, 그러면 그 2년을 하고 이제 작가님 그냥 끝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보통은 뭐 더 가고 이런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통 대부분이 2년 정도 하시고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도 그 딱 내 이름이 딱 방송되는 순간 나 이제 밀려났구나 직감하셨다고 했잖아요. 밀려났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맞습니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걸 다 인식을 한 거고 이 임원분은 이제 곧 떠나겠구나. 이걸 맥락상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달라지나요? 대우가? 일단은 제가 그 회의를 끝나고 제가 나오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잘하라고. 잘하지 그랬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밥을 먹는데 팀원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4년 있었는데 이 부서에 4년이 있었는데 상무님을 4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4번째 상무님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었는데요. 뭐 4년 있었는데요. 4명의 상무님이 거쳐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또 확실히 느꼈죠. 이번엔 나구나라는 걸 느꼈죠. 근데 거쳤다는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년 동안에 4분의 상무님이시라는 거는 그 1년에 한 번씩 한 분씩 상무님이 거쳐갔다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해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상무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 부서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1년은 하나의 사업부에서 일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일한 거고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무라는 그
직책이? 제가 원래 전공이 네. 뭐 상품 기획, 뭐 네. 영업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1년차, 임원 1년차 때는 상품을 매입하는 네. 역할을 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말 계속 연일 뉴스에서 네. 뭐 네. 환경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한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변방의 부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뭐 상황적인 운적인 요소가 이제 그런 것들 포함되겠군요. 없지 않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사실 더 했겠죠. 근데 네. 제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뭐 내가 화장품 파트를 맡았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 화장품 금지한다. 아, 네. 그럼 나랑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냥 실적이 네. 저하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운적인 요소, 네. 환경적인 요소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거는 화학적 이슈, 화학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네. 터졌었어요. 네. 근데 제가 화학적 이슈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매입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뭐 수십 퍼센트씩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뭐 국내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은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대형 브랜드가 빠지게 되면 그 브랜드의 매출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네.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굉장히 감소한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작가님이 책임을 지시게 네. 된 거다라는 근데 뭐 거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네. 게 뭐 단순히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네. 자리를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더 큰 미래를 보더라도 뭐 채소를 세부대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 이제 뭐 언제까지 일하세요 하는 그 메시지는 어쨌든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통지를 받게 되면은요 네. 뭐 임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통지를 받고 사무실로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짐을 싸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무팀 상원이 와서 뭐 언제까지 제가 쓰고 있는 차량을 반납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법인카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론 제출의 개념은 법인카드는 없지만 네. 기한은 언제까지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임원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한번 현타가 오면서 네. 그 시점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어떤 임원분들은 뭐 그조차도 그냥 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몸만 달랑 나왔다. 아, 그러면 그만둔 입장에서 이제 네. 가장 아쉬웠던 혜택은 뭐가 있었어요? 가장 아쉬웠던 혜택은 네. 안 아쉬운 게 사실 있을까요?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없어지니까 다 아쉬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건 제가 명함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직장에 있는 네.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서랍에 명함 없으신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서랍에 명함이 정말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걸 쓸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나중에는 버리게 되거나 그러실 텐데 네. 그렇게 제가 함부로 했던 명함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명함 안에 저의 뭐 어떤 소속이라든가 뭐 저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네. 모든 내용들이 명함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명함이 없고 나니까 제가 약간 뭐 정체성도 좀 혼란이 오고 뭐 껍데기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퇴직을 하신 입장에서 퇴직이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지금 벌써? 이제 3년. 3년 차 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좀 그런 운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없어서 네. 2년을 더 했더라면은 아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야 그래도 내가 좀 2, 3년 젊었을 때라도 좀 빨리 나와서 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퇴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예요? 전혀 없어요. 물론 퇴직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고 뭐 세상 밖으로 적응해가기 네.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뭐 그 가운데 실패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퇴직에 대해서 후회했던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 자체에 대한 후회보다는 네. 아 내가 좀 더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후회가 좀 많았을 뿐이지 사실 퇴직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만약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2년 3년 수면 연장을 더 했다면 저는 그 사이에 나이만 들고 전투력만 더 약해지고 더 암울한 그런 세상 밖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직 자체는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맞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퇴직 자체에 대한 연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에 대한 준비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래서 준비라는 거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근데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제 부장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하고 임원하고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의 그 네. 마인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임원 하신 분들은 네. 회사가 진짜 자신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에 누를 끼칠까봐 걱정을 맞아요. 하세요. 네. 근데 뼛속까지 진짜 회사를 위해 사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한 부장 정도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 이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회사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회사에 정말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 생활을 이제 막 하시는 네. 뭐 MZ세대든 이제 막 30, 40대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회사 일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리하게 나를 머리를 쓴다고 해서 회사 일을 적당히 하면서 내 살 길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바람직한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번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 다닐 때 준비는 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그게 뭐 시점의 조절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신임 팀장이나 신임 직급 뭐 네. 부장이나 과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라면 거기서 안정을 잡을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매진하고 몰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일이라는 게 늘 하던 일이 거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65일 뭐 내가 그 직급에 있는 동안 내내 올인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빨리 그 회사의 업무에 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바탕을 다져놓으면 네. 그 이후부터는 시간 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딴 밸런스 있게 집중할 때 좀 하고 분산시킬 네. 때 분산시키고 그런 좀 현명한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임원인이 있는 조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것도 임원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 중 아닐까 싶어요. 물론 부장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충성심이 더 많은 분들 분명히 계시긴 할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임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장은 이렇고 네. 임원은 이렇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은 네. 모든 분들이요. 퇴직자도 마찬가지고 재직자도 마찬가지고 재직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회사에서 처한 위치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거 자각하는 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어떤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부분 많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꿈과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회사가 그 직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본인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회사가 네. 본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한 자리에 옮겼는데 뭐 3년 정도 네. 뭐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네. 직급도 뭐 승진도 하지 않고 자리 이동도 없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네. 게다가 네. 그러면 저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사실 아닌데 그 룰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좀 희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1%의 희망보다 네네. 90%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하게 돼 있어요. 재직자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깨어져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내 영역으로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사실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쵸.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진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근데 대부분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부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퇴직을 했을 때 회사를 나왔을 때 기술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건강은 어떠신지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는 어떠신지 내 영역으로 본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도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네.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밖으로 나와보면 사실 복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터득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점수보다 한 20% 정도 좀 낮게 점수를 주셨을 때 그 점수가 저는 세상에서 우리 그 재직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을 바라보는 점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내가 뻔히 이 포지션을 잃었고 당장 나가서 할 게 없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그럼에도 준비를 안 한다면 그거는 그 이후에
굉장히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현실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직장인이 모르는 현실은 대체 어떤 거예요? 회사는요, 회사 안과 회사 네. 밖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정을 받고 네. 얼만큼 발이 넓고 어떤 성공을 이루셨더라도요, 회사 밖에서는 절대 그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경력이 다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회사 밖에 나와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나름 저희가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인정도 받고 하다 보면 나 좀 잘났어, 나 좀 네. 자신감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회사 밖 나왔을 때 우리 그 퇴직자 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는요, 세상 밖에서 소위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전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네.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세미나에도 가보고 굉장히 여러 뭐 회의나 이런 곳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요. 네. 세상 밖에 기존부터 자리 잡거나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정말 의지가 느껴지고요. 정말 눈에서 레이저 확 나와요. 저는 감히 네. 범접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활력, 의지, 힘, 에너지 그분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체질 자체가 체력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이미 지구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오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나왔을 때, 기존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회사 안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세상 밖에서 뭐 성공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앞으로 더 배워야 되지만 아무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중소기업에 그냥 뭐 차장 부장까지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네. 이게 뭐 좀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대기업에서 네. 임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 생각하기로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니까 뭐 하청업체 든 네. 관계사든 근로가서 네. 이제 또 몇 년 더 일하고 네. 또 고액 연봉 받으면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 2년 정도 보전을 해주는 뭐 자문역이라든지 그런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일, 뭐 역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물론 그게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사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네.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저는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책도 낼 수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요즘에 많은 채널들 보면 실제로 퇴직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임원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네. 그나마 임원이라는 팻말이라도 명판이라도 갖고 나와야 사회에서 관심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은 관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취업을 했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잡으로 연결된다거나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지금 인터뷰도 마찬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저희 있는 얘기들을 뭐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저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대기업 임원도 나와서 제대로 된 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방황하고 깨지고 막 정말 쥐어 터지고 뭐 이러는데 대기업 임원이 아닌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재직하시는 분들,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거는 근데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네. 대기업 임원도 뭐 얼마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조차도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힘들겠구나.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유용한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관점으로 좀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뭐 대표님들도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에 나오셔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네. 그분 분들이 사실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보면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알려서 인생 후배들만큼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순간 뭐 유튜브를 한번 보고 끝내시는 개념
감이 아니라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좀 변화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작가님의 그 뭔가 위기감이라든지 네. 절박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네. 야, 뭐 대기업 임원에서 뭐 네. 일단 책 썼어. 어, 네. 알겠어. 근데 네. 뭐 힘들다고? 네. 뭐 얼마나 힘든데 뭐 대기업 임원이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얽히고 복잡하게 설키면서 이게 이제 정말 그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아서 이게 메시지가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뭐 이런 그 위기감을 딱 느낄 수 있는 뭐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저희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네. 사실 저의 나이 또래면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퇴직을 할 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또래는 누구나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어떤 재산적인 여유를 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대놓고 저는 흙수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네. 광부셨거든요. 네, 네. 광부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유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저의 모습만 보고 지금의 모습만 보고 과거의 모습은 아 태생부터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신분이며 출신이 과연 얼마나 어디서 출발할 수가 있었겠어요. 출발 자체는 사실은 다른 분들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귀가 좀 얇아가지고 네. 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네. 물론 제 불찰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뭐 재테크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저거 따지고 보면 대기업 임원이 주는 그런 어떤 감보다는 그만큼은 일단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급여가 뭐 자문점 끝나고 나서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면 보면 되는 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게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 통장에 네. 마이너스 대출을 네. 재계약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네. 보통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잖아요. 제가 그 시기에 연락이 와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거의 뭐 갱신되는 그런 그쵸.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통장을 만든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상담원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회사랑 은행이랑 제휴된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당연히 회사를 나오게 되니까 그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마이너스 네. 통장 없이 그냥 살아가고 계속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고요. 사실 그 뭐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우대받는 것들 이런 것들 싹 빠져나가니까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기존의 생활 습관들은 아주 정말 줄일 수가 없어서 그쵸. 그 기존의 생활 습관들을 고친다고 하고 뭐 조금 더 걷어낸다고 하지만 그게 단번에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어떤 유지되었던 그런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직 확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은 줄고 그리고 다시 예약해야 되는 모든 조건들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한마디로 삼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제가 뭐 통장을 까보이고 네. 이렇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말로서는 설득되기 어필되기가 사실 어려운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임원이 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임원이 되신 것 같아요. 네.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네. 회사만 생각한 네. 거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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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니까 아, 그거 좀 내가 뭐 이런 거 좀 후회된다 아쉽다 이런 거? 저는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50대 지금 중반에서 후반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네. 나이인데 사회에서 인식하는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좀 진입장벽이 좀 생기는 그런 나이가 50부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때마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근데 조금 더 퇴직 이후에 뭐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또 그 생각도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임원이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느 회사 어떤 임원이다라고 하면 한 번은 더 시선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선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40대 후반에 임원 된 거 나는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더더욱이 이 정도 세상 밖에서 발 못 붙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도 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퇴직을 제가 지금 만 3년을 꽉 채우고 지금 네. 4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 3년 동안의 생각
생각들은요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딪히고 새로 접하고 이런 것들에서 가치관이 계속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퇴직도 뭐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퇴직이 3년 차면 거의 첫일 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 처음에 이제 퇴직을 했을 때 막 당시랑 네. 지금하고도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진짜 퇴직했구나 이거를 뭔가 피부로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것도 시간별로 그런 어떤 느끼는 뭐 어떤 대상이라든가 강도가 좀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퇴직 하고 한두 달 사이에는요 저는 그 아침의 태양이 오전의 태양이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특히 10시에서 12시까지의 태양이 네.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그 시간이라면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시간대 직접 햇볕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연찮게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오후에 보던 태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낯선 그런 태양의 빛과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퇴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퇴직 후에 한 뭐 한두 달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뭐 이렇게 층간소음 심한 거 뭐 방음소음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낯설게 다가와가지고 아 나 정말 퇴직했구나 뼈저리게 네. 느꼈고요. 그 시기에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제가 민원 진짜 많이 넣었어요. 걔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가장 큰 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제가 누군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거. 저는 항상 명함을 통해서 네. 어느 회사 어느 직급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더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름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죠. 네. 줄어드는 장고 이거는 굉장히 뼈저리게 저희 급여가 21일이에요. 네. 21일인데 보통 직장인분들은 한 그 3, 4일 전부터 계속 잔고 들어왔는지 체크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2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급여날이 되면 아침부터 이제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보통 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내 몸으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패스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고요. 뭐 그래도 뭐 쭉쭉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낼 수밖에 없으니까 팍팍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서 아 나 정말 퇴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 제가 쓰던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씀씀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심지어는 누구를 만날 때도 뭐 제가 사야 되겠다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갈 정도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그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팍팍 그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나오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하다못해 어딜 가서 구매를 하더라도 네. 뭐 20, 30% 할인을 받아서 네. 산다거나 네. 그리고 뭐 별도로 뭐 주비, 기름값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왔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상태에서 네.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타격이 컸는데 제가 퇴직 후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부모님 리스크가 붙여지는 시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굉장히 편찮으셔서 수술과 입원과 요양병원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연세엔 또 별도로 보험도 또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네.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도 여전히 저는 퇴직해서 집에 들어와 앉았는데 네. 그들의 생활은 한꺼번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건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되어져서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비어지는 그러니까 퇴직하실 게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 뭐 병원비라든지 네. 비용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도 네. 그게 그래도 네. 뭐 임원까지 하면 꽤 크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경력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퇴직금이 네. 생각
딱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직원이었을 때 퇴직금은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에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임원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임원이 됐을 때 계약직으로 가면서 이제 새롭게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 네. 그때 받은 퇴직금은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임원의 퇴직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임원의 퇴직금 이 정도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네. 좀 마음 먹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퇴직금 전부를 직장생활 끝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하는데 썼는데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딱 맞네요. 그 우리나라는 집 한 채만 갖고 퇴직한다는 말이. 네, 맞습니다. 진짜 퇴직금 아무리 뭐 많이 받아도 그 네. 주택담보대출 네. 갚으면 딱 끝나는 거니까. 네. 직장 내에서는 이제 진짜 에이스 중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사회 밖에 나와보니까 나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뭐 바보더라. 왜 그런 거죠, 그게? 제가 퇴직을 하고 길을 잘 못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해도 뭐 전철을 갈아타지도 못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에 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라인에 가서 그러니까 전철 노선표를 네.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도 심지어는 마을 버스를 거의 타본 적이 전 없기 때문에 네. 어디다가 카드를 태그하는지도 몰랐고 카드가 네. 되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버스 기사님한테 엄청 마을 버스 안에서 혼이 났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는 대중교통 타고 길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가용만 타고 다녔나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탈 일 없었던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왜냐하면 집 회사만 왔다 갔기 했기 때문에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거를 제가 가는 노선들은 훤히 있게 들고 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사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많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회사 밖을 나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좀 바보가 되었던 이유는 회사 안과 회사 밖이 다른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혀 불편한 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단 출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대부분 해결이 됐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다 그 직장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제가 굳이 뭔가를 뭐 확인해 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쳐내 가면서 정리해 가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주 쉽게는 내가 회사 밖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해서 바보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궁극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회사 밖에 대한 세상을 그 세상이 제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퇴직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있으세요, 혹시? 아줌마라는 호칭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사실 뭐 누구를 비하하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 보통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호칭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도 조금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대개 임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워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임원분들이 퇴직하면은 택시기사를 많이 한대요. 네. 택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리스크가 없어서 손님이 이제 아저씨 어디 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아저씨를 이제 자기라고 인식 못하는 거죠. 기사 아저씨가.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당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그 마을버스 탔는데도 네. 제가 요금을 잘 못 내가지고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아줌마 아줌마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네. 전 전주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네. 혹시나 해가지고 기사님을 봤더니 네.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아줌마구나. 그런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고 퇴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학원에서 전화상담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이 저를 뭐 잘 대해 주셨지만 뭐 일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저한테 탁 네.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부르는 것 자체도 뭐 호칭 부르지 않고 뭐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다던가 사실 제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20대 후반인 친구조차도 네. 저를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애매하게 막 시키는 듯 하대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그 상담쯤을 하면서 네. 일을 좀 잘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오너분께서는 저를 좀 잘 봐주셨는데 나머지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조금 많이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약간 외톨이를 만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뭐 오너한테 가가지고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요. 아 이거는 진짜 되게 정글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상담 직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제일 이제 아래 계층에 속하는 이제 직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고객 접점이라고 네, 해주세요. 네, 고객 접점인 경우 많은데 아니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 면접 강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들을 좀 성장시키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면접 강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 학원에 가서 강의 그 면접을 봤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상담직 전화 상담원 상담직 데스크가 비어서 그러는데 네.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상담실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상담 데스크 부스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치우고 생수 떨어지면 채우고 뭐 응대하고 뭐 돈 계산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서 그 전에 한 2, 3개월 정도를 거의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지내던 네. 상황이어서 제가 좀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는 세상에 다시 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결심을 하고 갔는데 사실 그곳에서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네, 회사와 또 다른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내가 그냥 만만하게 세상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 임원이어라고 얘기를 해도 저 임원이어요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누구나 이분은 대기업 임원 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대우를 해주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가더라도 다 텃세가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진짜 새로 온 돌이잖아요. 그쵸?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약간 좀 뭐 담합 내지는 똘똘 뭉쳐서 제가 어떤 새롭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좀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작은 세계이긴 하지만 그 작은 세계조차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그 이제 고객 상담 일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과거의 영광이나 이런 네.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내려놓는 거는 그래 괜찮으셨어요? 저는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 아침에 가자마자 유리창 닦아야 되고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 쓰레기통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을 외부 쓰레기장까지 갖다 놔야 제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정말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 그냥 제가 찾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희망 내지는 제가 저 자신을 위로했던 거는 제가 약간 좀 성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매출로 연결을 시키고 어쨌든 수강생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저는 오로지 저의 성과라고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오너분께서도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크든 작든 나의 역량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러면서 저의 의미를 좀 찾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만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퇴직한 동료 임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퇴직한 뭐 임원 선배도 그렇고 임원 후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선택을 이렇게 곧바로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유일한 케이스긴 하죠.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서약서를 써요. 네. 서로 서약서를 쓰는데 네. 뭐 이전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겠다. 뭐 그리고 뭐 새로운 잡을 갖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은 그 계약직이 그 서약서에 위배가 되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오픈을 했다가 네. 그것조차도 못하게 될까 봐 사실은 회사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위로 떠오르면 쳐내기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물밑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배님들 중에는 네.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리고 호텔에서 그 쓰레기 수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만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한참 일을 네. 그만두고
나서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구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하시는 퇴직 임원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래라는 임원은 이게 뭐 경제력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 뭐 자존심 뭐 이런 차원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뭐 내가 난 일을 더 하고 싶어라 이런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 99% 이상은 경제력이 좌우하는 것 같고 1% 정도는 본인의 성향?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퇴직을 같이 했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상 전화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향이 뭐 노는 거를 뭐 여유를 즐기시던 아니면 일을 좋아하시던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하시고 싶으셨던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내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퇴직한 임원의 모습이 되게 다양한 거네요. 이렇게. 네, 맞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야, 대기업에서 퇴직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계 다양한 모습으로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동료 임원들 선택한 이제 진로를 여쭤보고 싶은데 뭐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취직을 한 이후에 무얼 하느냐는 두 가지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얼추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즐기시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시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시고 뭐 라이딩 다니시고 뭐 운동 다니시고 모임 가지시고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신데 본인이 노는 거는 못 참는다. 태생적으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퇴직하시는 분들 임원분들이랑 마음을 좀 모아서 뭐 이렇게 뭐 법인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거기서 성공했다는 분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임원분들이란 게 실전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이 뭐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관리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한두 줄 평하시고 물론 뭐 진두지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되는 순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정말 임원 대우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뭐 몇 년 지내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잖아요. 저는 코로나 직전에 퇴직을 한 케이스인데 그 시기에 같이 뭐 퇴직을 하신 임원분들을 만나보면 뭐 SNS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요. 뭐 키오스크 여전히 못 다루시고 결론적으로는 임원으로 나왔을 때 뭔가 사업체를 차렸을 때 저는 성공한 분들은 못 봤다. 그 이면이 결국은 현장감도 떨어지시고 워낙 본인이 부리시기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챙기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경제력도 없고 뭐 경제력이 없으면 뭐 이후에 성향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좋아하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정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닦은 기술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는 그래서 뭐 어떤 뭐 물건을 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좀 중간에 피를 받는다거나 이게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 없으신 분들은 정말 몸으로 뛰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유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반성도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임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요. 전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재산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모르죠. 같이 맨날 밥 먹고 맨날 회의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집이 두세 채 있기도 하고 그 월세로 인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건물을 물려받아서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 뿐이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퇴직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없던 신분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게 퇴직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한 5, 6년 이상 임원 충분히 하신 분 뭐 10년 가까이 하시는 분 그분들은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임원 월급만 해도 뭐 부장이 한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굴리셔도 뭐 2, 3년에 집 한 채는 사실 수 있거든요. 2년 이내로 단촐하게 나오시는 분 그리고 기존에 뭐 물
물려받은 거 없고 맨땅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 게다가 애들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분들은 진짜 답이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같은 임원이를 하더라도 굉장히 계층이 다양하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MZ세대들 보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임원이 다는 게 꿈이었다면은 요즘은 뭐 임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파이어죠. 빠른 퇴사,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오겠다 이런 목적을, 목표를 가진 이제 MZ세대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임원으로서 저는 무조건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굉장히 여유 있게도 만들더라고요.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위해서 정말 뭐 임원이 되던 아니면 빨리 나와서 정말 계속적으로 뭐 커리어를 좀 옮겨 다니던 그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대가 사실 바뀌었잖아요. 저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서 임원으로 되기는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보면 쉽지는 않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때나 할 게 없어서 직장 생활하고 뭐 그랬지, 제가 다시 선택하게 된다면 한 직장에 올인해서 정말 몇 명 맨날 보는 얼굴만 보면서 내 능력, 또 다른 능력 사장시켜가면서 굳이 회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사 월급만 받자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많은 경험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떤 선택이든 그는 목적지까지 저는 가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좀 내가 이 길을 잘못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열린 마음으로 했다면 어떤 선택이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돈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윤택하게 살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전에 일하던 뭐 직장이나 뭐 관련된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운 뭐였어요? 저 자신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이긴 하지만 뭐 저는 저랑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서 제가 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럼 굉장히 뭐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올라가고 안 된다 싶으면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체성이 좀 혼란이 왔어요. 제가 아는 저는 회사 안에 있는 저,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아는 저의 모습인데 회사를 딱 걷어내고 나니까 정말 껍데기를 벗긴 맨 계란만 딱 하얀 그 속살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뭐 처음에 한두 번 회사를 나와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졌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뭐 이걸 벗어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누구인 줄 모르고 내가 어느 곳에서 강점이 있는지조차도 내가 파악이 안 되니까 세상을 조금 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회사 외부적인 측면을 보면 전 회사 밖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 돈, 어떤 플로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 보죠. 나와서 보니까 제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시스템을 직접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전투력과 자생력이 높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상대하기가 사실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회의도 다니고 이렇게 쫓아다녀서 보면 나는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가가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눈에서 의지가 좀 나오고 굉장히 내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는 느낌이 확 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상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단어나 사용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표현법이나 단어법이나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속을 드러냈는데 나중에 보면 저만 속을 드러내 있는 나중에 뭐 뒤통수를 맞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살 때는 그런 분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 그런 분들을 넘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결국 많이 배웠고요. 그분들 통해서 많이 배웠고 뭐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을 좀 눈앞에 두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뭐 꼭 배워서 나오세요 혹은 뭐 꼭 가지고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네네. 직급을 갖고 나오시거나 기술을 갖고 나오시거나 네. 아니면 관계를 갖고 나오시거나 그러니까 저처럼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요. 네. 그래도 뭐 상무가 되고 뭐 굉장히 더 높이 올라가면 어디 가서 그래도 한번 눈길은 주시거든요. 그거를 갖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기술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나는 인사 출신이야, 뭐 기획 출신이야, 관리 출신이야, 그거는 말이 좋아서 인사 기획 관리죠. 쓸데없는 기술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일반적인 재능 말고 실제로 뭐 정말 뭘 다듬는다든지 라이센스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라이센스들도 뭐 단체에서 주는 라이센스 말고요, 네.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그리고 보면 몰리는 자격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몰리는 자격증보다는 기본적으로 몰리지 않는 그만큼 사실 진입 장벽이 높긴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착하기가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조차도 어려우면 아예 그냥 회사 밖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안에 사람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미리 좀 사귀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을 때의 맹점, 폐단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새롭게 하게 됐을 때 회사 안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디 뭐 입점을 시켜달라든지 소개를 시켜달라든지 굉장히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조차도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왔을 때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벌릴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밖 사람들과 관계를 좀 넓혀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퇴직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 이야기가 새롭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퇴직이 제2의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퇴직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물론 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퇴직자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들이 퇴직자분이 좀 힘들어 하시면 뭐 대충 살라고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한 만큼 또 2,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의 삶은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출발이라고 한다면 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뭐 운동 가시고 등산 가시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뭐 필요하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본인이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후에 시간 더 힘들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은 퇴직은 종말이 아니고요. 퇴직자도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의 저자 정경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